소금입니다. 이미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걸 숨겨놨어야 했는데 키자마자 보여버렸네. 어차피 리뷰할 거니까 그냥 할게요. 오늘 소개해드릴 양은 바로 무속성 20cm 부밍이라는 아이입니다. 근데 이게 속성인지 무속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무속성이 맞을 것 같아요. 특전도 같이 먹는데 한번 뭐가 들어있나 봅시다. 변기봉투에 담겨왔거든요. 우선 속성인 게 특전이 이렇게 잘 되어있을까? 너무 예쁜데요? 이게 뭘까 근데? 톤도 달려있어. 머리에다가 하는 건데 자색이 아닌가 스티커를 붙이는 건가 봐요. 독특하게 되어있어. 한번 볼게요. 꼬리는 자석이겠죠? 공룡 꼬리 같아. 귀엽다. 짱 귀여. 맘에 드는데? 자석 꼬리가 아닌 건가? 자석. 자석이 아닌가 봐. 스티커로 붙이는 건가 봐요. 신기하네. 나중에 뭐 핀셋 같은 거 있으면 진짜 끼워서 고정을 시키든가 해야겠는데요. 잘 안 되는데. 아, 자석 맞구나. 근데 왜 안 붙어? 엉덩이에 있는 자석이 아닌 건가? 잘 안 느껴지나? 근데 만져지거든요, 자석이. 근데 이거 인형에선 자석이 어디 있는 거지? 못 찾겠는데요. 도대체 어딨니? 자석아. 어? 여기다. 맞나보다. 근데 잘 안 붙어. 자석이 되게 약한가 봐요. 난 자석 약한 인형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나중에는 내가 진짜 핀셋 같은 걸, 아니 핀셋이란다. 클립 같은 걸로 찝어야겠는데요? 꼬리에서 옮겨주면 옮겨지긴 하는데. 이런 식으로. 샘줘서 이렇게 옮기면 옮겨지거든요. 인형에서 자석 부분이 잘 안 남아있나 봐. 칼로 잘라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돼 있고 특전부터 좀 살펴볼게. 근데 이건 종이로 된 것 같은데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예쁘고 다한데 이게 인형으로 이렇게 만든 건가 봐요. 일러스트가 무속성 맞나 본데 사실 잘 몰라요. 에소드에 나올 것 같은 얘기긴 했다. 근데 아마 사실 에소드 해본 적이 없어. 잘 몰라. 느낌이 그냥 그래요. 뿌리에 뭐 머리에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. 근데 자석이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스티커로 붙이는 건가 봐. 빨간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다 했거든요. 근데 이미 막 여러 개 붙어있는 거 보니까 또 썼던 거 주신 것 같은데 양면 테이프인 건가? 어디다 붙이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. 옷은 다른 인형으로 해서 새겨왔습니다. 니트 옷밖에 없어서 아쉽네요. 일단은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. 근데 시끄러질까 봐 너무 겁나는데 약간 단단한 것 같기도 하고 에바폼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그래요. 골드 색깔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십자가 이렇게 있고 입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. 눈물 모양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눈썹 쪽에 이건 핀 배지인 것 같거든요. 이 핀을 차라리 꼬리에다 넣어주던가 말이야. 배지를 너무 귀여워. 긴 뿔이고 짧은 뿔이 있는 것 같아서 위치 한번 보고 봅시다. 보니까 위치가 이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. 귀여워. 이렇게 보니까 좀 허접하긴 한데 왜 자석을 안 하고 양면 테이프를 한 거야? 옛날 인형인 건가? 되게 번거로운 방식을 사용하셨네요. 자석을 놓긴 좀 불편하셨나? 이거 일일이 에바폼으로 만든 건 만들기 힘들 텐데 대량지 다 까셔야 될 텐데 이렇게 안 팔린 인형인 건가? 모르겠어요. 잘 안 뜯겨져 심지어. 왜 안 뜯겨지냐? 위치는 잡아놓고선 텔라이트에 잘 뜯어지지도 않네. 이씨. 힘든데요? 뭔가? 앞뒷면인 것 같은데 양면 아니야? 하, 진짜 뜯기 너무 힘들다. 한 손으로 해서 그런가? 붙이고 올까요, 아예? 스트레스 받는데? 예, 한번 해보고. 손톱으로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. 떼줘라, 제발. 저 전혀 떨어지겠는데, 이러다가. 신나보라 그래. 집중 너무 많이 했어. 힘들어가지고. 갑자기 집중해서 말이 없어지는. 얍. 아이고.
진짜 안 뜨겠다. 영상 끄고 다시 제가 세번 스티커 버린 거 보이세요? 한 2개 버리고 새로 깠어요. 이거를 홀 뒤에 부착하신다 붙이는 게 맞더라고. 처음에 맞더라고요. 존댓말. 처음에 해봤을 때 잘 안 붙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헤맸는데 드디어 된 것 같아요. 이거 뿔 붙이는 것도 위치가 애매해서 보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왼쪽 이마 잘 붙었죠? 근데 이게 떨어질까봐 되게 겁나는데 어쨌든 단단하게 잘 붙였어요. 왜 스티커가 얼마 안 남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잘 떨어지나 봐요 이게. 안 되면 나중에 일단 양면테이프 붙여버리던가 해야지. 양면테이프 이게 떼내기 엄청 힘들어. 아, 진짜 엄청 힘들었어. 한 20분 걸린 것 같아. 고생이랑 고생 다 해내 그냥. 이제 옷을 입히면 되겠죠? 눈동자는 노랑노랑해. 이걸 계속 어디다 써먹지 되지? 반짝반짝. 홀로그램은 건 아닌데 반짝이 있는 건 있네요. 반짝반짝. 예뻐. 잘생겼어. 귀여워. 네. 너 이렇게 잘생긴 외모를 하기엔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니니? 다른 무독성 인형들도 많은데 보미기를 한번 입을 해보고 싶었어가지고. 아 근데 이거 꿀이 너무 안 붙는다. 옷도 한번 입혀줘야 되는데 새로 이제 갖고 온 옷 두 개거든요. 연도가 잘 맞을지 하늘이 잘 맞을지. 퍼스널 컬러가 뭐니 초록이는 귀여운데 약간 할머니 같기도 하고 파랑이도 할머니 같을래나. 파랑은 어때? 하늘 파랑이 아니야. 초록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한번 요 아이를 입혀줘 보겠습니다. 꼬리가 잘 안 붙어요. 킹. 이마 부분 잘 붙었는데 말이야. 근데 너 잘생겼다. 입혔어요. 바지가 없어. 근데 아직 이 인형 옷이 구매한 게 없다 보니까 바지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사든 해야 되는데 인형 옷이 또 비싸요. 근데 인형 값이 더 비싸겠죠? 입혀줄 만한 옷이 없어서 입혀봤는데요. 참 귀여워요. 색깔이 눈썹 색깔이 약간 연한 노랑인데 머리색보다 약간 살색 느낌? 좀 더 진하고 여기 이제 눈 라인 아이라인 점점 자수로 바뀌어요. 귀여워. 저는 제가 최근에 해외에서 진짜 곰돌이 귀엽죠. 자수틀로 해갖고 직접 이렇게 눈까지 자수해서 만드는 거 봤거든요. 야 대단하더라고요 진짜. 인형 머리 목까지 막 직접 만드시던데 야 대단하다. 근데 일본 분이셔갖고 장인이신 것 같은데 나 못 따라해요. 일단은 우리 부밍이도 리뷰를 해봤고요. 다음에 이제 바로 리뷰를 해볼 거는 뭐가 있을까요? 지금 정리 안 된 것들도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리뷰 한 번 하나 더 할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바로 소포 SP 버전입니다. 소포는 원래 까만 머리인데 제가 이거를 전에 구매해놓고 깜빡하고 리뷰를 안 했어요. 회색 눈썹에 티난 눈 그라데이션 회색 이렇게 으하고 있는 약간 이런 표정 뚱한 표정이 매력이고요. 머리는 되게 복슬복슬하지 않고 까슬까슬한 느낌. 옷은 이거 입히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논란 소음일 거예요 아마.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저는 인형을 난 디자인만 귀여우면 논란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다 데리고 오는 편이라 짧게 리뷰하는 게 낫겠죠? 근데 고양이 뒤에다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. 생겨 자체는. 옷 좀 입혀볼게요. 고양이인데 왜 토끼가 이렇게 귀엽냐. 그래서 원피스 같아. 너무 잘 어울려요. 바지 있으면 나중에 입혀봐야지. 리뷰는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끝냈고요. 나중에 옷 제대로 입혀주면 한 번 더 쪼개서 살펴서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인형 두 채만. 나머지는 이제 옷이 오면 진짜 예쁘게 한 마리 한 명? 한 채를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며칠 남았냐? 아이고 트림 아니 딸꾹지 트림이 아니라 딸꾹지 그거 약간 오해할 아 두고가 더 남았는데 자꾸 말아 뭐라고 하기 좀 그래. 한 구 두고 두 채가 좀 더 남았고 세 채 정도 남았는데 이거 그니까 부밍이랑 요 아이까지 하면은 한 5채 정도? 5채 정도? 아니 적지 뭐 꼭지 이거는 단추도 똑딱이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, 2, 3, 4, 5 5채 정도 있고요. 소개를 두 개 줬으니까 3채 정도 남았는데 한 채는 진짜 예쁜 아이 나머지 두 채는 아직 잘 소개를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데리고 온 거가 좀 귀엽긴 했어요.
전에 막 이게 이름 인형 이름이 뭘까 궁금했었는데 결국 데리고 왔어요. 뭔지 알게 됐더라고. 그리고 한 채가 기억이 안 나네. 내가 뭘 데리고 왔다. 확인해 봐야 되는데. 빨리 좀 찾아. 기억이 안 나. 아, 살펴보니까 하나는 못생긴 소미예요. 못생겼는데 친구같이 생겨서 닮아갖고 마음에 들어서 갖고 온 거라. 그리고 한 채는 좀 귀여운 거, 한 채는 예쁜 거. 그래서 다섯 채 중에 예쁜 거 한 채, 귀여운 거 한 채, 못생긴 애 한 채, 수포, 비품이 이렇게 다섯 채 갖고 있습니다. 아, 여태까지 소개시켜드린 인형만 해도 한 20개 넘는 것 같은데. 팔면 돈이 얼마? 나는 덕질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. 돈 너무 들어요. 신배치 마지막으로 보호가 되는 게 짱 귀엽답니다. 아, 잘생겼구나.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 옷이 없는 게 아쉽군요.